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적십자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독립자금을 모으고 간호사를 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흰색 조끼는 대한적십자사 직원, 노란색은 적십자 봉사원, 그리고 파란색 하단의 상단이 노란색, 초록색, 회색, 빨간색인 조끼를 입은 분들은 RCY 단원과 지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대한적십자사 SNS에서 진행됐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 여러분이 달아주신 폭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무려 426분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많은 관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달아주신 댓글은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했는데요. 창립 배경부터 적십자 회비, 중점 사업, 후원, 활동, 취업 등등 정말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중복이 많았던 질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신 질문과 중요한 내용의 질문, 그리고 특별했던 질문까지 10가지로 추려서 답변을 준비했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으로 아주 적합한 것 같은데요. 대한적십자사의 창립 배경과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독립군 활동을 지원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창립해서 빈민구제와 의료활동을 했는데요. 일사조약 이후 강제로 일본 적십자사에 흡수되었다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적십자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독립자금을 모으고 간호사를 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인도주의 활동에 힘쓰고 있고요. 자, 다음 질문은요.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적십자 회비에 대한 건데요. 적십자 회비 사용처에 대해 대중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뜻밖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된다, 이런 점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회비의 주된 사용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및 원폭사할린 동포 지원 사업처럼 이주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활동과 전쟁 시 지켜야 하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이산가족 지원 활동 등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재난에 대한 대비 활동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 활동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네요. 이번에는 한 해 기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2022년 기준으로 1,800억 정도의 기부금이 모금이 됐고요. 앞서 답변해 드린 것처럼 인도주의 활동에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시기 격리자 지원 활동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활동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후원금은 모금부터 집행까지 국정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정보 공개 제도를 준수해 여러분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헌혈 외 봉사 범위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헌혈 외에 구호활동, 재난교육, 응급처치법, 수상안전 등 안전교육, 국제협력, 남북교류, 재난보건력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질문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빵봉사, 밑반찬 배달, 어르신 방문활동, 연탄배달 등등 원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원은 VIP, 학생은 드리미라는 시스템이나 가까운 봉사관 혹은 학교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과 RCY 활동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저희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RCY 청소년 적십자 활동인데요. 활동은 비슷하지만 인도주의 등에 대한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오, 이거는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 조끼는 대한적십자사 직원, 노란색은 적십자 봉사원, 그리고 파란색 하단의 상단이 노란색, 초록색, 회색, 빨간색인 조끼를 입은 분들은 RCY 단원과 지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구분 가능하시겠죠?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거의 끝을 다가가고 있어요. 대한적십자사의 근무 환경이 궁금해요. MZ세대들이 많아져서 젊어진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라떼세대들이 많은 FM 분위기인가요? 라는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건 직종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직종별로 사무 업무를 하는 사무직, 병원에서 혈액원의 간호직, 보건직 등의 다양한 직종이 있고 또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이네요. 대한적십자사와 세계적십자사의 협업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오, 대한적십자사는 네팔 대지진, 아이티 지진, 필리핀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등 국제 재난 발생 시 그 나라를 지원하는 활동과 재난 보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 사업,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라고요? 자, 볼게요. 2023년 가장 값진 활동은 무엇인가요? 두드러진 횡보가 궁금합니다. 아, 이런 질문을 제가 보니까 벌써 2023년이 지나가는 게 아쉽기도 하고 2023년에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싹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튀르키예 지진부터 집중호우 등등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있었던 해였다 보니까 재난 복구와 대응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 복구를 위한 훈련과 재원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에도 힘을 쏟았는데 많은 분들이 따뜻함을 보내주셔서 더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라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 중 10가지를 뽑아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오늘 답변해드린 내용 외에도 꼭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 계속해서 오래오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4년에도 함께 더 따뜻한 시간 보내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